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사람들을 보내 내가 너희에게 줄 가나안 땅을 살펴보게 해라. 모세는 각 지파에서 한 사람씩 정탐꾼을 세운 후 해야 할 일을 알려주었어요. 너희는 가서 그 땅이 어떤지, 거기 사는 사람들이 힘이 센지 약한지, 수가 적은지 많은지 알아보아라. 또한 그 땅이 좋은지 나쁜지 살펴보아라. 성벽이 있는지, 얼마나 튼튼한지, 땅은 농사짓기에 적합한지, 나무가 잘 자라는지 살펴보아라. 모세는 그들에게 용기를 북돋아 주었어요. 정탐꾼들은 40일 동안 그 땅을 두루 살폈어요. 그리고 탐스러운 포도송이를 가지고 돌아왔어요. 그들은 모세와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본 것을 보고했어요.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정말 좋은 땅입니다. 그런데 거기 사는 사람들은 너무 강합니다. 게다가 크고 튼튼한 성읍에 살고 있습니다. 그때 정탐꾼으로 갔던 갈렙이 말했어요. 그 땅을 정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우리는 할 수 있습니다. 나머지 정탐꾼들의 생각은 달랐어요. 그들은 우리보다 강합니다. 그들과 비교하면 우리는 메뚜기 같을 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두려워서 밤새도록 통곡했어요. 모세와 아론이 가나안으로 인도해 죽게 됐다고 생각했어요. 새로운 지도자를 세워서 이집트로 돌아갑시다. 그러자 모세와 아론은 그들 앞에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어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입고 있던 옷을 찢으며 백성들에게 말했어요. 그 땅은 정말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면 그 땅을 주실 것입니다. 그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이 백성이 언제까지 나를 업신여기겠느냐? 얼마나 더 나를 믿지 못하겠느냐?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멸망시키겠다고 하셨어요. 그러자 모세는 이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주님은 위대하고 신실한 사랑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네가 말한 대로 그들을 용서하겠다. 그러나 나를 업신여긴 사람은 내가 그 조상들에게 약속한 땅을 보지 못할 것이다. 다만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던 갈렙과 여호수아는 약속의 땅으로 들여보내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은 사람들은 죄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고 하셨어요. 광야에서 40년을 떠돌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었어요. 가나안 정탐꾼들은 모두 죽었지만 여호수아와 갈렙은 살아남았어요.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을 신뢰했어요. 하나님은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세대를 약속의 땅으로 이끌도록 계획하셨어요. 여호수아는 완벽하지 않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하게 약속을 지키셨어요. 완전하신 예수님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사람들을 죄에서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셨어요.